안녕하십니까. 강화 남산에 위치한 강화랜드 부동산입니다. 양도면 삼흥리에 대지 65평, 건물 1층이 11평이고 2층이 6평이에요. 양도 초등학교 500m쯤에 있고요. 건평항이 한 1.5km, 2023년 1월식이고요. LPG 난방, 방두개, 화장실 하나. 초지대교까지 15분, 강화대교 15분, 강화읍까지 10분입니다. 사무실, 공부방, 전원주택, 뭐 세컨하우스, 뭐 농막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양도면 삼흥리는 약간 강화 전체로 볼 때는 중남부 쪽에 있고 서쪽에, 중남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최근에 분할이 됐기 때문에 땅은 뭐 빈틈없이 잘 생겼어요. 네. 2차전도로 가깝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지금 진강산이고요. 네. 이제 1층, 2층 이렇게 전화했다고 그랬죠. 이게 1가구 2주택이 포함되지 않게 근생시설로 되어 있어요. 예. 대지도 65평이기 때문에 뭐 넓은 거 싫고 텃밭 같은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2층에도 이렇게 베란다 하나 만들어 놨죠.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는 이제 생산관리 지역 해가지고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그래서 현재 2층을 지금 지어놓고 있는데 뭐 근생 일종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선 도로에서도 멀지 않게, 이거 한 블록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잠깐 이제 화면을 올려버리면 2차선 도로 앞에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블록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쪽을 얘기한다 그러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집들은 만약에 뭐 소리가 시끄럽다, 뭐 먼지가 난다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한 블록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2차선도 보이죠. 예, 이렇게 두르면은 요 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이렇게, 그죠? 150평, 200평 이렇게 지금 소유하고 계신데, 뭐 그거가 더불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요 옆에 뭐 길쭉길쭉하게 하우스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다 이게 포도밭이에요. 이 동네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되면 포도가 아마 지천으로 이렇게, 그죠, 예, 보이는 뭐 그런 동네에 있고요. 예, 이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클로즈업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게 지금 양도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거, 왼쪽에 마당처럼 보이는 게 양도 초등학교 운동장이고요. 앞쪽에 약간 공간이 있는 거는 교회 건물에 있는 마당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예, 나름 양도 초등학교도 요즘 최근에 학생 수가 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양도 초등학교에 도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죠, 입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입니다. 예, 진강산 보고 있고요. 여기 조금 1.5km면 건평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성모도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요. 그래서 바다가 쫙 보이죠. 그래서 조금만 나가면 뭐 횟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죠, 네, 그런 시설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낚시도 할 수 있고. 자, 여기 들어왔어요.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포장도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근생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가구 2주택에서 자유롭게, 예, 매입을 해서, 예, 뭐 별장 또는 뭐 세컨하우스 또는 뭐 사무실 또 뭐 혼자 이렇게 뭔가 그 작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와서 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예, 여기 좀 LPG 큰 통이 있죠. 그래서 LPG 메터를 가지고 이제 요금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즘 신축들은 이 LPG 난방도 더 많이 해요. 기름 난방보다. 예. 뭐 엇비슷하게 비용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훨씬 더 이게 간편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쓰시는 데는. 예.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포장도로에 다 가지고 요 잡석을 깔아 놓은 데는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 이렇게 보면 저 끝에 머리 그 축대 싸는데 요 부분은 자갈을 걷어내면 뭐 일부 텃밭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물도 이렇게 빼놨죠, 그죠? 수석꼭지도 이렇게 빼놨고요. 여기 물 내려가는 맨홀도 있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잡석이 깔린 데까지가 이 땅의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까지고 여기 측량발뚝도 이렇게 있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선이고 맨홀도 있고요. 그래서, 예, 옆면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해가지고 내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땅, 한 평도 버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65평이고 도로 지분이 5평 정도 돼서 70평인데, 나름 공간은 넉넉하게 보여져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에도 이 냉장고는 아직 뭐 정리가 안돼 있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사무실처럼 꾸며놨는데, 뭐 방으로 써도 되고 사무실로 써도 되고요. 창문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문 쪽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마당에 있는 창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방, 싱크대, 위에 선반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용도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배치가 됐고요. 이 건물 전체에 뭐 화장실 아까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1층, 2층 같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강화읍까지도 한번 10분이면 가고, 뭐 초지대교 한 15분, 강화대교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근생시설이 아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쓰실 분들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도면 삼흥리에 대지 65평의 건물 17평인 땅을 소개해드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